오케이, 그러면 이제 앞에 좀 해볼까? 앞에. 앞에 컨트롤 하는 거. 여기서 아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밑에 잡게 됐어요. 방아치 요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단? 매트 중단? 또는 하단에서 잡게 됐어도 커트를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요 공격권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놓는지 한번 볼게요. 네. 때리고. 오, 다시. 너무 짧았다.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어. 오. 아, 그래서. 아이고, 삼다. 하이파이브 하고 갔는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하이. 아이고. 다시. 예. 하이. 자. 맞으게 되겠다. 이런 맞지? 방금 진심으로 치신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쳐버리셨어. 아, 저 들어올까봐 밑에 잡았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아, 예. 여기. 아니, 뭐 여기 치고 여기부터 해볼게요. 네, 쳤어요. 밑에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임을 끝까지 보셔야 돼. 상대 움직임. 밑에 잡기 때문에 웬만한 준자강이나 A조나 코치님들은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박해주세요. 야. 요런 식으로. 야. 요런 식으로. 보셨어요? 얘를 끌고 오다가. 끌고 와서. 와서 다 올 때쯤 되면 안 없는 거 같아요.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손목의 면은, 라켓 면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냥 뭐 직선으로 갔으니까 이제 네. 대각으로 가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왜 방금 저렇게 썼죠? 한번 받아보세요. 이걸 당해보셔야 돼. 당해보셔야. 일단 일반적인 스매시 커트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잖아요 지금. 딱 정속. 자,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잖아요, 지금. 딱, 정속. 자,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앞사람. 앞사람은 붙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한번 섞어주시고, 셔플을 하셔야 돼요. 뭘 셔플 하냐? 아까 변두리님이 하신 거. 다시. 너무 떴어.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너무 떴어.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경기 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알고 오니까 직선으로 도셨잖아요. 근데 중간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마도. 네. 이렇게 감싸면서 들어오잖아. 보통 이렇게 하고 네. 치고 각을 쪼그면서 이렇게 감싸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네. 수비하고 네가 전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치. 자, 이게 지금 이 노조도 아니게 되니까 당한 거예요. 확실하게 중앙을 먹었어야 돼. 네. 제가 치기 전에. 늦었죠. 확 한번 한 템포 확 들어가 봐. 치고. 당한 거죠. 네. 좀 더 밑에서 작게 깔아서 쳐봐. 네, 좀만. 아니, 드라이브를 좀 더 밑에서 작게끔 깔아 쳐봐. 자, 스매시를 높게 드릴게요. 자. 자, 공격권은 제가 또 유지하게 됐어요. 늦추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도 바로 쳐버릴 줄 알아야 되고,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냥 바로 쳐버렸죠, 이번에는. 네. 이렇게도 끌어서 네, 뒤로 밀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유철이가 이거에 되게 약한 것 같아. 잡아치는 거예요. 이거? 네, 놓쳤죠 방금도. 방금은 빠르게 친 게 아니지만 드라이브 칠 것처럼 자세를 잡고 놓쳐가지고 커트를 놔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가볍게만 해줘도 짧게 한다는 신경이 있으니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멈췄다가 해도 동작이 나오면 일단 멈춰야 되는 거. 멈췄다가 해도 멈춰야 돼요. 저도 동호 코치님이 말하는 것처럼 중요시 말하는 게 리듬이거든요. 박자, 중심 이동. 그게 뺏으려는 사람과 안 뺏기려는 자의 싸움이 계속 돼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냥 공격 유지가 되고 공격 전환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오게 계속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스매시 드라이브도 한번 쳐볼게요. 빠르게와 천천히와 정속으로. 저 받으면 되나요? 네, 받으시면 돼요. 그냥 스매시 드라이브만 할 거니까. 네. 네. 자, 이게 빨리 친 거예요. 조금 빨리 친 거. 다시. 더 빨리 쳐볼게요. 네, 이게 빨리 친 거죠. 잘 버텨야지. 수비에 공이 오기 전에 이미 마중 나가서 쳐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금은 못 돼요. 그렇게 수비하시면. 제가 일부러 대치 못하도록 사이드로 쳐버렸죠. 네, 저는 그럼 여기는 버리고 이쪽으로 몰빵을 한 거예요. 아, 보셨죠? 이게 정속이란 말이에요. 받기 쉽죠? 네. 네. 이거 5대5 싸움이잖아. 정속. 받기 쉽잖아. 이거 좀 늦춘 거. 이것도 받기 쉽죠? 네. 네. 이제 좀 위협이 되죠? 이제 이게 한번 들어가 버리면 이 자세에서 커트가 돼. 이제. 귀여웠어. 오늘 조금 더 공손해진 느낌이야. 너 도윤이가 나보다 무섭지. 느낌이. 굉장히 불편해. 아니야,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응원하다가 상대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적인 것 같은 느낌이 아직 있어?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짧다. 그치? 어, 그렇지. 이기고 싶었어? 이기려고 쳐봐. 아, 내 이기려고. 공을 눌렀어야 돼. 뭐가? 가능은 괜찮았어. 괜찮았어. 스윙을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발은 빨리 갔는데 스윙이 늦어. 근데 대각으로 빠지게 저번부터 치더라. 푸싱을 때려도 그렇고 스매싱을 때려도 그렇고 결대로 가잖아. 네, 제가 만약에 이게 게임이었으면 제가 그냥 대각 쳤을 거예요. 그렇죠. 스윙. 아, 이렇게 때리고 들어온다고요? 같이 맞춰서 리듬을 맞춰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넌 그냥 달려들어갔잖아. 조금 코스가 더 꽂히면 좋을 것 같아요.